승, 김정 승, 최정 승, 삼정 승, 삼부인이 채사는 많은 아스라에 일점 혈육이 없어 명삼대 찰 찾아가 불공이라도 들여서 아들 딸을 낳아보겠다고 삼부인 삼정 승이 명삼대 찰을 찾아가는데 이렇게 가요. 목욕 체계를 거의하고 세류가 든다는 허리 좋은 곳에 자리 잡으니 큰 절로 찾아가서 산부인 삼정승이 매일같이 아들이든 딸이든 좀 낳게 달라고 빌고 빌고 정성을 들였더니 이 치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달부터 산부인들 뱃속에 뭐 하나씩 생겼던가 봐요. 10달 만에 새 집에서 집집마다 하나씩 낳긴 낳았는데 그 해 신수가 좋았던지 불행턴지 한 집은 딸을 낳고 또 한 집은 여자를 낳고 또 한 집은 계집아이를 낳았어요. 이름을 세월래 네월래 배뱅이라고 지어서 한 서너 살쯤 되고 보니 하루는 정승님들께서 자기 딸을 안고서 둥둥 타령으로 한바 당돈이는데 둥둥둥 내 딸이야 자라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앞집 세월래 뒷집 내월래는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사는데 이 가운데 집 배뱅이는 늦게까지 시집을 못 가고 있다가 뒤늦게 시집을 가려고 남의 집 가중에 약혼을 해놓고 예장, 비단, 혼숙감을 아주 많이 받아놓고 밤이면 물레질을 하고 낮이면은 바느질을 하면서 시집 갈 준비를 한참 하고 있을 때 때마침 저 강원도 금강산절에 아주 예쁘게 생긴 상자중이 시주를 나왔다가 인양반이 때마침 온다는 것이 배뱅이네 집 대문 앞에 와서 연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두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이만 저만 이만 저만 하다가 아무도 없는 빈방에서 서로 일삼고 사랑 타령으로 한바 당론이는데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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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화 둥둥둥 내 사랑 타령으로도 사랑의 정은 깊었으나 더는 부모님 눈을 속이고는 살 돌이 없는 상좌중이 명년이 3월에 온다고 굳게 언약을 하고 황해도 봉산으로 떠났어요.
패뱅이는 상좌중이 떠난 후 명년이 사물에 온다던 상좌중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은 이 명년이 사물은커녕 이 3년이 지나가도록 떠나간 상좌중이 영 소식이 없어 그만 배뱅이가 상좌중 때문에 상사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어가면서 상좌중 찾는 소리를 목이 터져라고 한바탕해요. 강원도라 산천으로 올라가는데 불쌍하고도 가려워